이 녀석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아야,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 도해먹에서 열대과일 특집을 꾸며봤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섬주섬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과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과일들을 한번 전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리뷰. 진짜 향긋한 과일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일들이 다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과일은 요 녀석입니다. 람부탄. 여러분들 왜 씨푸드 뷔페나 조금 약간 고급 뷔페 가면은 열대과일 코너에 요 녀석이 항상 리치와 함께 빠지지 않는 과일이죠. 한국에서는 냉동으로밖에 요거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현지에서 제가 한번 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요렇게 요 녀석을 먹는 거거든요.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뷔페에서 먹는 그 맛인데 그거랑 살짝 다른 게 있다면은 일단 단맛이 들어오는데 끝맛이 약간 두리안스럽게 꾸리꾸리한 향이 살짝 감돕니다. 냉동이 더 맛있다. 자, 다음은 자, 요거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야. 짜란. 아, 아보카도였군요. 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아보카도. 씨가 그냥 큰 게 딱 하고 들어있네요. 써. 이건 떫은 것도 아니에요. 써요. 아우. 이거 아보카도 맞아? 맞는 것 같기는. 먹어볼래 한번? 약 먹는 것 같지? 그냥 아보카도야? 똥 같은 거지? 그냥 엄청나게 여러분 쓴맛만 납니다. 약 먹는 느낌. 자, 다음 녀석 포멜로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는데 시원한 김이 되게 올라와요. 여기 되게 차가운 김이. 와, 짜란. 우와. 우와.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수박 맛이나 기분 탓인가? 이 안에 있는 이 알갱이가 되게 커가지고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면서 단맛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일품입니다. 맛있어. 그러면서 크기가 커진 만큼 맛을 이만한 거에서 요만한 걸로 늘려놓은 것처럼 맛이 좀 옅어요. 살짝 달콤하고 살짝인 신맛이 있는 그 잘 익은 귤 맛인데 깨끗하게 먹기 힘든 과일인 것 같습니다. 원시인이 된김. 자, 다음 과일 요 녀석. 그 용의 눈을 빼다 닮은 과일이라 그래서 용안이라고 합니다. 그 되게 주렁주렁 포도 같이 생겼는데 갈색을 띠고 있어요. 나서 이렇게 포도 알갱이처럼 생겼습니다. 먹어볼게요. 씨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맛이 포도처럼 그렇게 상큼한 맛이 아니고 살짝 니글니글한 참외 느낌이에요. 참외. 참외 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 신맛은 없어요. 나는 리치랑 거의 똑같은데 좀 풍성하다. 식감 자체는 아까 먹은 람부탄이랑 비슷하거든요. 미끌거리면서 쫀득한 느낌? 이게 그냥 뭐 참외 맛이 나는 람부탄 느낌입니다. 근데 까먹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자, 다음 과일은 여기에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라비 그라비올라라는 과일입니다. 그라비올라 잎을 차로 우려서 마시면은 항암 효과에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과일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일단 이렇게 해서 됐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안에가 마의 느낌이에요. 마 냄새는 엄청나게 떫은 냄새가 납니다. 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거하고 먹는 게 낫다고 해요. 모자라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고소하고 담백해요. 제가 이전 도에몽 영상에서 먹었던 코코넛 열매 느낌인데 거기서 기름기만 빠진 듯한 느낌이 납니다. 생고구마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뭔가 상큼해. 생으로 먹는 무 느낌도 나고 신맛은 없고 살짝의 단맛이 있어요. 되게 고소하다. 자, 다음 과일은 여기에 있는 요 녀석, 바로 애플 망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냥 망고, 뭐 그린 망고 이런 건 먹어봤는데 빨간색 망고는 또 처음이에요. 얘는 기대가 되는 게 마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야, 와 이거 진짜 색깔이 딱 노란색을 띠니까 망고가 사과 느낌이다. 짜란, 애플 망고.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여태까지 먹었던 과일 중에 1등. 그냥 일반적인 망고의 맛인데 당도도 굉장히 높고 상큼함이 확 올라와요. 겉모양만 사과가 아니고 사과의 상큼함을 망고에다가 추가시킨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되게 맛있다 이거.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베트남 와서 먹은 과일들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이런 거는 껍질 딱 벗겨가지고 막 먹어야 돼. 오빠. 자, 요대로 한번 배워 먹어볼게요. 가자. 야, 지금 베트남 와서 요리 맛있게 먹어가지고 지금 한 2kg 찐 거 같은데 여기서 한 3kg 더 찍고. 맛있지? 미쳤다. 그 열어야 할 걸. 그러니까 다른 과일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 해도 이것만 먹을 수 있을 거야. 나도 본신 같아 또? 자, 다음 과일은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사과. 사과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원에 가까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느낌 자체도 사과는 그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안에가 되게 비어 있을 것 같은 물렁물렁한 촉감이 조금 들어요. 파나마 사과. 오, 크림같이 뭔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묻습니다. 짜란. 자,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하얀색 과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액체가 이렇게 야! 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소해요. 식감 자체는 찐고구마스러운데 살짝 더 촉촉한 느낌이고 그 맛은 좀 기름진 느낌이에요. 약간 코코넛 열매랑 맛이 비슷해요. 과일에서 되게 견과류 느낌도 이것도 납니다. 고소해서 맛있어. 자를 때 액체가 떨어지면서 크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로 맛이 크림 같아요. 고소한 크림. 자, 다음 과일은 커스터드 애플.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원피스에 나오는 악마의 열매, 이글이글 열매의 느낌으로 좀 생겼습니다. 짜잔. 파나마 애플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껍질이 되게 쉽게 벗겨지는구나. 되게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물렁물렁한 녀석입니다. 아까 먹은 파나마 사과처럼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고소함에다가 단맛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살짝의 신맛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뭔가 파나마 사과보다는 얘가 조금 더 과일과일한 느낌입니다. 고소하긴 한데 상큼함하고 달콤함을 같이 갖고 있어. 복숭아 뭐 이런 느낌. 복숭아 비슷해. 크리미한 복숭아. 자, 이제 다음 과일입니다. 요거는요 초록색인데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주황색이 감도는 그런 색깔의 오렌지들을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오렌지가 있더라고요. 따란. 그냥 일반적인 오렌지예요. 그래서 어제 야시장 가니까 오렌지 주스를 이걸로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맛은 그냥 오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좀 특이해 보입니다. 맛은 똑같아요. 그냥 오렌지. 오렌지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자, 오늘의 마지막 과일입니다.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조그만한 배같이 생겼거든요. 자, 어떤 맛일지 마지막 과일 잘라서 먹어봅시다. 배야. 이거 배예요. 영락 없는 배. 배. 배야. 배야. 미니 배.
전혀 특이하지 않은 과일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맛있는 열대 과일들, 정말 이 종류 저 종류 많은 과일들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군들 안녕히 계시게. 괜찮았어?